이번에는 꽃을 이용한 가정에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넓은 쟁반 같은 형식의 것들은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준비된 재료는 지금 이건 염란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가까운 플로럴 샵이나 아니면은 꽃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. 이걸 이용을 해서 플로럴 폼 없이 제가 지지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줄기는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할 거고요. 여러 개를 제가 겹쳐서 이렇게 만들 건데요. 단지 조심할 점은 아예 염란이 이 부분이 바닥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접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힘을 좀 줘서 유지를 해주고요. 이 면이 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갈 텐데요. 지금 여기 있는 염란의 줄기 중에서 긴 건 미리 제가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. 요거는 고정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아랫부분 조심조심해서 계속해서 넣겠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? 접었으면 굉장히 납작해질 텐데 제가 접지 않고 이 볼륨을 그대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폭이 넓어진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아까 미리 준비해뒀던 이 염란의 줄기 두 개를 마저 대고요.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무줄을 이용을 할 거예요. 고무줄로 자 우선 한쪽 부분을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. 반대편도 같이 고정을 해줄 텐데요. 고정하는 사이에 이게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여러 번 감아서 다시 이렇게 줄기를 끼워주면 굉장히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옆모습에서 손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줄 거예요. 이걸 하나의 베이스의 역할로 이용을 할 텐데요. 자,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예쁜 에그스톤을 한두 개 정도 더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에그스톤도 사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물을 붓게 될 거예요. 완전히 가득 채우지는 마시고 용기의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. 물을 채워준 다음에 자, 제가 거베라를 지금 한 두 송이 정도만 사용을 할 건데요. 자, 이 거베라는 여기 염란과 염란 사이로 끼워질 거예요. 그러면 이 염란이 고정을 해줄 거고요. 단지 조심하실 건 거베라 끝이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게 되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. 바닥까지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에 중간에 염란의 중간에다가 거베라를 이렇게 끼워서 바닥까지 닿는지 확인을 했어요. 자, 약간 돌려보겠습니다. 어떠세요? 거베라 두 송이만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. 이 염란 자체가 하나의 지지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환경오염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. 또 물에다가 바로 꽂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여질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습도 조절 역할도 같이 해주게 되겠죠. 많은 꽃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두 송이만 이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